예, 어찌 보면 막바지에 가까운 선거인데도 여러분 의원님들 많이 참석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의총을 열었습니다. 지금 국회는 아직 본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초유의 필리버스터 64시간째입니다. 지금 김현 의원이 국민들 상대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이 시청률을 3, 4위를 기록하면서 마이페리라고 하는 이름까지 불려가면서 국회 방송도 하나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도한 국회의 그 성숙된 민주주의 토론의 방을 국민들께서 찾아주고 계십니다. 오늘 은승 의원님 모셨는데 몸 많이 나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10시간 30분의 장장 마라톤 토론을 통해서 이 테러방지법에 가지고 있는 속도과 국정원법으로 가고 있는 이 테러방지법 아니면 오히려 이 국가정보원법으로 가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민낯을 드러내 주시면서 국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계속되시는 의원님들의 그 내용도 이제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테러방지법에 담겨있는 국정원의 독소 국민들을 침해하려고 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통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국민의 안전한 경제 지킬 권리를 침해하는 침해 가능성이 있는 지금까지 국정원이 번번이 남용하고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드러나지 않고 수사도 하지 못하고 야당은 통제하지 못하고 오로지 국정원이 옳았다는 그런 잘못된 결과만을 신문에 보도하게 했던 국정원을 그대로 온전시키는커녕 새로운 권력, 새로운 권리를 줌으로써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이 테러 방지법을 미명으로 하는 테러를 방지를 미명으로 하는 국민 불안 법, 국민 감시법, 국민 사찰법을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는 필리버스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만나는 기회는 좋고 또 시민 필리버스를 통해서 바로 한 30만 서명을 받아내는 거리 서명을 통해서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고민이 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3월 10일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저희 여력으로는 우리 의원님들 여력으로는 충분히 3월 10일까지 안정적 충분하고 국민들을 지키기에 우리가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헌신의 노력을 할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을 해서 뛰고 있는 국회 상황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또 거의 공조하기 어려운 그런 양면의 칼이 있습니다.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26일까지 국회의장이 보내달라고 하는 권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선관위에서 우선 이름 가져온 기준 제시안이 턱없이 우리 당에 불리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소한도 10개국 이상이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안인데 그 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당에 추천받은 의원들, 획정위원들이 현재 문제 제기하면서 그 교정을 요구하고 있고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일단 심의를 종결했고 내일 또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이번 주말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선거구 획정위가 이제 결론이 돼서 국회를 왔을 때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열리지 않고 있는 그 새누리당 협상부와 계속 노크를 하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또 언성도 높여가면서 저희들한테 터무니없는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 크게 잘 받아주고 있고 지금 필리버스터로 당한 저 새누리당의 그 정신이 거의 온데간데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이성적인 얘기를 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만 우리들이 잘 받아들여서 협상 잘해서 선거구 획정과 함께 테러방지법을 부족하나마 국정원의 아주 가장 강력한 독소조항들을 삭제시킨 수정안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국민 지키기로 우리가 큰 역할을 했다는 그 성과를 가지고 거리에서 지역에서 국민들 만날 수 있도록 지역민들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조금 좀 어려운 결정 사항들이 있고 해서 오늘 의원님들 고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편 또 이제 공천 과정에 여러 가지 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국민이 뽑은 선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대한 그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한 물음과 또 의견을 드릴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의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까지도 앞에 함께 만난 김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김종인 위원장이 오시면 전체 내용을 듣기로 하고요. 그리고 공관위에서 진행된 사후 보고도 좀 진행될 예정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시 반 또 그 이후에 그 2+2 회담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터무니없는 불법의 직권상정에 그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실제 진행하기로 했던 상임위 절차들이 몇 개 남아 있어서 그것도 오늘 외통위와 법사위가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함께 통째 통합해서 이번 국회가 이제는 선거 총력 체제로 총력 준비 체제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